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전편에 이어서 뭐 조금 쓰잘데기 없는 소리, 재미없는 소리를 아주 짧게 예상을 해보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겠지만 좀더 길어질 그 두바이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했었었는데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저는 이차림으로 출근을 했습니다만 물론 지금 환경이 바이러스적인 환경도 있지만 그래서 직원의 약 10%만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도 있지만 사실 이게 뭐 말이 안될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다 셔츠를 입고 뭐 반팔이라도 어느 정도 좀 격식을 갖춘 그런 걸 입고 출근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복장에서 오는 좀 약간 힘이 빠지는 부분 그리고 내가 일을 하는 건지 집에서 좀 쉬면서 약간 뭐 일을 하는 척을 하려는 건지 모를 때가 좀 분별이 안될 때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머리를 말리고 깔끔하게 스킨 로션을 바르고 뭐 무스, 왁스, 젤 이런 걸 바르고 회사에 나가는 그 과정 그게 뭐 시간을 뺏어먹는다 좀 짜증난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 자체가 지금 딱 보면은 그 회사에 가는 일을 하려고 하는 스타팅 라인에서 지금에 처해 있는 저랑은 완전히 다른다는 거죠. 좀 그런 루틴 자체가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뭔가 세팅을 하고 내가 내 자신한테 거울을 봤을 때좀 만족하는 입장에서 회사를 가서 일을 좀 하면서 중간에 쉬는 시간에 그 이성과 이야기도 좀 하고 이런 것들이 삶에 있어서 너무나 큰 요소이지 않을까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지금 제가 사실 이런 말을 드릴 자격이 있나 없나를 한번 따져보다가 보니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뭐 출근하는 느낌도 안 들고 뭐 이런 차림으로 와서 뭐 두바이가 좋니 안 좋니 단점이 이런 거니라고 했을 때 얼마나 공감이 될지. 4개월간 그 바뀌지 않는 장점은 제 업무상에 있어서는 시차입니다. 시차가 뭐 물론 한국에서 국내적인 업무만 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아틀란틱 유럽 쪽 시장을 같이 봐야 되고 아시아를 같이 보려면은 딱 중간쯤에 있는 두바이 여기 플러스 4 GMT 플러스 4이 존이 너무 좋다는 점. 하지만 이제 시차만 좋으면 뭐합니까? 급여 따라가야 되겠죠. 집그 월세라든지 어떤 생활적인 씀씀이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좀 적응을 하다 보고 생활 물가 전반적인 자체가 많이 비싼 편이라고 느껴지게 되면 돈의 씀씀이가 커지고 저축할 가능성 그리고 그 스페이스가 줄어들게 되겠죠. 요거는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말이실 거예요. 해외로 나가는 순간 새 길이 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일 수도 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거기 또한 그 이전의 삶의 터처럼 정착이 되기 때문에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뭐 내가 해외에 나가려는 큰 포부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거가 심리상의 큰지 아니면은 약간은 솔직히 깨놓고 말해서 도피성 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데 도피성으로 해외에 나가려고 하는지 물론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도피가 아니다 나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정착해서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한 재미보다는 뭔가 미지의 세계 개척에 나폴레옹처럼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생각보다는 주변에 많더라고요. 근데 더군다나 주변에서 약간 부채질, 아, 잘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 길이 맞는구나라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보면 세뇌가 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아닐 거야. 하지만 약간은 도피라는 말이 안 좋은 뜻으로 쓰는 게 아니라 약간은 그 현실에 벗어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자. 정착하고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나가자라는 생각으로 온건 아닌지 요거를 팩트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내가 해외를 가려는 건 아닌지 이런 거는 많은 독서랑 본인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칠판에 좀 적어보든지 화이트보드에 뭐 공책에 좀 적어보든지 해서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명확하게 선명하게 하고 나가는 게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까지 제가 있었던 곳에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은 서울, 도쿄, 런던, 두바이를 한번 짧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없는데 너무 제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고요. 순서상으로 서울, 도쿄, 런던, 두바이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서울에 딱 갔을 때 이제 부산 출신이지만 서울에 딱 갔을 때 광화문, 오, 좋다. 세종대왕 멋지다. 광화문 앞에 길이 넓다. 오, 뭔가 서울이다 했었는데 그게 한 두세 달쯤 갔나 모르겠어요. 뭔가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업 내에서 소모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조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아직 갈 길이 많이 뭐 길게는 20몇 년씩 남아 있었는데 그때 너무 생각을 사고를 빨리 했는지 아, 나는 이런 모습보다는 또 다른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 해서 그만뒀던 적이 있습니다. 막연히 일을 하면서 많이 불안했었고요. 소모품처럼 어떤 주어진 일을 딱 클리어만 하면은 집에 갈수 있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더 다른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 이런 것도 좀 커지게 됐었고 이런 것들이 서울에서 느꼈던 점들이고요. 근데 도쿄로 딱 넘어가 보니까 이건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뭐 친절한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고 한데 해외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센 사람들은 어떤 소사이어티에서 주류가 되고자 하는 부분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확고한 의지가 큰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막상 딱 가보면 일본은 약간 한국인이랑 이렇게 페이스도 뭐 비슷비슷하고 크게 이질감도 없고, 하지만 그 얇은 막 하나로 주류, 뭐 자국민 아무래도, 그리고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 뭐 물론 대학을 나와서 길게 거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배우자가 일본인인 경우에는 조금은 완화가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골을 탁 때려오는 게 있습니다. 아, 나는 주류가 아니구나. 그래서 큰 무대는 갔다고 생각을 하지만 메인 소사이어티에 들지 못해서 거기로부터 느끼는 조금의 초라함이랄까, 좀 고독감이랄까요? 그런 것도 느껴질 수 있을 것이고, 안정적이긴 하지만 처음에 급여가 상당히 낮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떨어지는 곳들이 실제로도 많이 오퍼를 받아봤는데 괜찮은 회사라도 이게 이 정도밖에 안 되라고 놀랄 만큼 떨어집니다. 그리고 안정된 만큼 좀 페어라고 할 수 있는 게 조금 정체되어 있는 문화. 뭐 큰 잘못을 안 하면 잘리지가 않기 때문에 적체돼서 간다는 것. 그런 사람들이랑 케미가 좋으면 뭐 그렇다 치지만 안 좋았을 경우에는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퇴사의 사유로도 연결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자, 여기서도 크게 좋은 점은 없죠.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런던. 딱 가니까 여기는 이제 대놓고 달라요. 눈동자 색깔도 다르고 완전히 비주류. 나는 그냥 일본어는 조금 뭐 발음 굴려가지고 고니치와 뭐 이렇게 하고 하면은 좀 잘 봐주고 했는데, 런던 가니까 이게 완전히 사람 자체가 달라요. 뭐 피부 스킨도 그렇고, 특히 저는 눈동자 거기 사람은 파란색인데 저는 막 갈색이에요. 아시안이 안 좋다는 게 아니지만.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깨놓고 가니까 완전히 뭐 일상 그 출근을 했을 때부터 패턴도 다르고 그냥 얘기하는 유머 코드도 다르고, 인종차별을 정말 당하려고 당하는 게 아니지만 그렇게 느껴지는,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도 많고. 하나의 에피소드는 예를 들면 다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가 재채기를 하잖아요. 재채기 에치 하면은 옆에서 bless you라고 해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조금 제가 뭐 좀 잘못 재채기를 했는지 뭐 입을 막고 제대로 한 것 같은데 bless you라고 말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한테는 다 해주는데 저한테만 왜 안 해줘? 이렇게 돼서 이게 뭐 차별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들도 있습니다. 분명 뭐 좀 아닐 거라고 좋게 믿고 싶지만. 그리고 뭐 한때 전 세계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막 대륙을 다 막 점령하고 식민을 해서 전 세계 절반을 거머쥔 나라라는 명색에 어울리지 않게 막 낙후돼 있어요. 한국도 지금 굉장히 선진화된 탑 뭐 10이라는 국가에 들어가 있고 하지만, 또 다른 쓸데없는 고민을 해보자면 20, 30년 이후 또는 조금 더 이후에 지금의 영국처럼 한때 주름 잡았던 나라가 지금 이렇게 떨어진 것처럼 낙후되고 떨어지고 하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해보면서. 완벽한 영어 구사가 안 되면 또 더군다나 영국 영어는 좀 다르기 때문에 뭐 비교적 이민자가 많은 영국에서도 그 한국인 아이덴티티로서 쭉 살아가는 것 조금은 디메리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아닌가. 거기도 또 물가가 너무너무너무너무나 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아서는 또 그 유지가 힘들 거라고요. 여기서 있어서도 크게 장점이 많이 안 보이시죠. 두바이 짬뽕인 것 같아요. 진짜 뭐 인종, 특히 뭐 그때 말씀드렸지만 인도, 파키, 뭐 필리핀 계열도 많고, 중국인들은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보이진 않는데 많이 좀 돌아갔나 잘 모르겠지만, 그 국제적인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 시차가 용이하다는 것 빼고는 월급 같은 경우는 완전 케바케입니다. 정말 적게 받는 사람은 진짜 상상도 못할 만큼, 하루에 뭐 1,000원짜리 밥 먹기가 힘든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얘기했을 때는 하루에 막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그 숙소 제일 비싼 거 호텔 하루에 막 숙박 2,000만 원씩 하는 데서 뭐 계속 자도 돈이 남아 도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생각을 기피하면 기피할수록 골 때리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저 같은 이제 나름의 구르메라고 자랑을 하는 미식가들 입장에서는 두바이의 음식이 뭐 제대로 된 걸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웬만큼 내서는 정말 좀 약간 서비스가 떨어진다. 그 혀를 자극하는 그 음식에서 오는 행복감이 없다. 자, 뭐 대충 요 정도일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생활적인 뭐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모든 사람은 다 후회를 한다고요. 어제 정말 최선의 하루를 보냈던 사람들도 오늘 후회하게 되는 거고, 어제 부모님께 선물을 드렸는데 오늘 좀 불효한 거 아닌가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만, 제가 또 생각을 많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건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또 두바이에 오실 계획이 있는 분들은 조금만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이 다음에는 어디에 가고 싶냐, 어디에 살고 싶냐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 해봤을 때 정말 뭐 좀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우주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같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다 비슷한 것 같고 진짜 만족해서 그게 이제 배우자가 됐든 종교가 됐든 취미가 됐든 뭐가 됐든 모르겠지만 좀 거기서 그냥 나름의 소소한 재미를 좀 찾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두바이로 오기 직전에 여기는 외국이었지만 지금 저한테는 있어서 여기는 또 다른 제가 사는 정착하는 동네에 불과한 거고 집에 들어갔을 때 문 딱 닫고 있으면 그냥 여기 집인지 두바이인지 부산인지 뭐 모를 정도로 뭐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의 결론은 이제 빨리 바이러스가 끝나서 정신적인 멘탈적인 건강을 지키면서 지금 현실에 있는 좋은 점을 좀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점에서 두바이랑 엮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져가지고 집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